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늘 조간을 쭉 살펴보니까 금투세, 종부세 유예하거나 선회하는 입장으로 박혀서 사실상 우클릭 그리고 그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전체적 기조 틀 같은 경우 이제 뭐 기본 사회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고유한 브랜드 아닙니까? 그걸 추진해서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세제 정책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발표하신 그 금소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그다음에 1인 1가구 종합소득세 폐지 문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은 그 점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현해 왔거든요. 반대 입장. 지금 실제 그 1가구 1주택 종합소득세 폐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세율을 공제액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1인 1가구 종부세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갖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미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종소세 부담을 갖는다는 1주택자, 뭐 예컨대 이제 노인이신데 집 하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종소세 내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소득은 없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빚져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2022년에 지금 말했던 두 가지 12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해가지고 그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어요. 근데 다시 이걸 폐지한다? 저는 좀 저희는 곤란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 문제 같은 경우 이 세금이 원래 증권 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거든요. 거래세. 상세한 얘기를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원래 여야 합의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로 2023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다른 세금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 근데 지금 갑자기 유예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이제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는데 사실은 금융소득세 내용을 보게 되면 개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건또 아닙니다. 아니, 일단 수익이 5천만 원, 순수익 돈을 많이 많이 벌어야 벌어야 돼요. 돼요. 개미분들하고는 적용이 없는데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은 본인들께서 그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럴 경우 내가 소득을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거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그만큼의 소득을 못 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잠재적 수익 가능성 때를 우려해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걸 받아서 민주당에서 이걸 아예 뭐 폐지 또는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지금 세수가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줄었죠. 상태예요.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민생 복지 문제에 너무 투자할 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쓸 돈도 지금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종소세하고 금융소득세를 다시 줄이거나 유예한다? 그러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종소세 문제 관련해서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장래의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방침에 따르게 되면 세수 전체가 줄어가지고 민생복지를 위해 쓸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후에 이건 기재위에서 논의를 할 건데 저희 기재위의 차규근 의원이 이 세제 담당입니다. 그 차규근 의원이 이 종소세 문제, 금소세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토론회를 열고 저희도 한번 모셔서 말씀 그리고 저희 들어봐야겠네요. 정책위 의장인 서황진 의원도 또그 문제 정책 담당이신데 그두 분이 담당을 하셔서 조국혁신당의 세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이고 사실은 이두 가지 말고
그 상속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상속세도 예. 지금 확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종소세, 금소세, 상속세 등 이 세금 문제에 대한 혁신당의 조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금 1가구 1주택 그 종소세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 네, 네, 네. 또는 미래 투자와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 개미 투자자분들과도 예. 소통을 하면서 예. 조혁신당의 세금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 보수 언론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상위 0.1%의 종합소득이 300조다. 전체 10%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상위 1%가 소득 점유율이 24%나 된다. 맞습니다. 예. 이미 소득 불평등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2030 세대에서 73%가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난번에 이제 25만 원을 지급하자 이러려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한 건데 난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고 이분들로부터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적했던 우리나라의 그 부익부 빈익빈 네. 현황 예. 예, 그 현실에 대해서는 그 점에 한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건 예. 사실이니까요. 예, 누가 예. 지적했던 간에 네. 지금 0.1%가 300조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OECD에서 한국이 예. 그 이 부익부 빈익빈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은 뭐 팩트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되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라가 정책과 특히 재정 정책을 통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기본 소득이건 기본 시리즈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든 또는 조혁신당의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 실현, 주거권, 보유권, 노동권 이걸 그 권리로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즉 네. 재정이 필요하고 네.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건 사회권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재정이 핵심입니다. 네. 세금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려면 감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세금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조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또 범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한번 치열하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쟁도 필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편의점이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예, 예, 예. 전당대회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예, 예, 예. 왜 간절하게 또 한 표를 호소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왜 조국 대표인가? 예. 제가 이제 2월 그 13일 날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날 창당을 하고 4월 10일 날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그런 창당과 선거를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첫째는 지도부가 선출되지 못하고 추대되었기 때문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헌 당규가 좀 고쳐야 될 점이 많아서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당헌 당규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의 시도당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혁신당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아직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대중정당은 아닙니다. 예. 수권정당은 물론 아직 모자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전국적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당대표 후보로 나간 이유는 제가 창당을 한 주체인 만큼 책임지고 네. 다 앞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연말까지 조혁신당을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갖춘 대중정당으로 만들고 네. 두 번째는 검찰개혁 외에 예. 그 사회권 선진국 즉 주거권, 뭐 노동권, 보육권, 의료권 등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알려간 작업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아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많은 그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20일 전당대회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